네, 좋은 이벤트가 있어서 소식 전해드립니다. 삼성 자산운용 코덱스 ETF가 압도적인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퀴즈 이벤트, 매수 인증 이벤트, 이벤트를 널리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공유 이벤트까지 다양한 3종 이벤트와 함께 85인치 TV, 갤럭시북, 에어드레서, 로봇 청소기 등 625분에게 드리는 다양한 경품도 마련되어 있다고 해서 저도 한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참여 방법은 본문이나 댓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삼성 자산운용 코덱스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푼도 빠질까? 스푼 가볍게 치지. 스푼이라는 단어 진짜 오랜만에 들어봐. 옛날에 스푼, 바삐, 응. 바삐라 그랬잖아, 막. 스푼. 바삐가 4번 우두. 바삐를 옛날에 바삐라 그랬어, 바삐. 저희 아빠한테 잘못한 아빠한테. 요건 스푼으로 가볍게 치시면. 가볍게, 으쌰. 요 앞까지. 드라이브 쳐도 되나? 아, 어차피 파5구나. 그럼 전 드라이버 칠게요. 드라이브 쳐도 될것 같은데, 그죠? 어느 드라이브 정도, 조금 그지? 살살, 살살 치는 방법 까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어느 정도 쳐도 될것 같은데, 아, 그래요? 어. 빠진 것 같은데? 아, 안 빠진다니까. 내가 쳐보고 내가 뭔가 살살 친다고 쳤는데도 쌀쌀 친다고 생각하면 되게 엄청. 아, 내가 이거 살살 치니까 멀리 간 거예요? 아니 나 모르니까 이렇게 쳤는데 보니까 거리가 드라이브 쳐도 되는 거. 으쌰. 물어보면 제일 자신 있는 클럽이 뭐예요? 나 58도. 오, 그건 진짜 무기다. 58도 하나면 70m 안쪽은 뭐 하나만 들고 가면 뭐. 그러니까 이 자신감이 저를 약간 기죽게 만들어요. 아니. 왜 그것만 쓰니까. 굴리는 것도 58도로 쓰고. 굿샷. 오, 좋아. 야, 힘이 남아돈다는 얘기는 나 오랜만에 들어. 아니, 아까 짜장면을 많이 먹어가지고. 야, 남아돈다, 남아돌아. 와, 힘이. 짜장면 맛있더라고요. 58도 하나만 쓴게 뭐냐면, 예전에 두개 썼어. 막 52도도 쓰고, 시합할 때 56도, 58도 막. 근데 너무 귀찮은 거야. 막 여러 개 들고 다니는. 그래서 58도 하나로. 아, 그럼 이거 제가 집에 가져가도 되나요? 아, 그거? 굳이 가, 아, 75m부터는 또 써야 되니까. 75m부터 쳐야 되니까. 80, 85, 90, 뭐, 90, 95, 뭐, 100, 이런 아, 거. 그쵸, 그쵸. 그렇지. 아, 설 맞았어.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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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아, 기회다. 이렇게 치면 원래 40m 갔는데? 오늘 뭐 나랑 시합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프로그램 하면서 오랜만에 얼굴 보는 거지. 아, 그럼요. 그럼. 너무 반갑죠. 그럼. 오, 들어가나 봐. 아니야, 들어가진 않아. 짧아, 짧아. 약간 들어가는 느낌으로. 들어가나 봐.
아. 나이스 파. 아. 됐어. 아, 그만 가. 와. 마트가 들어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오른쪽이 한 급인데. 어, 지금 퍼터 때문에 다 망하고 있죠, 저. 어, 오른쪽이었는데 왼쪽으로. 정신 좀 차려야겠는데? 스크린을 안 치면 쇼 게임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스크린만의 성향이 있잖아, 그렇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자, 어, 이번엔 들어오고 줄래. 어, 어. 어우야. 왼쪽 어, 벙커가 벙커 있구나. 벙커 앞에 타. 와, 소리 너무 좋다. 아까 왼쪽에 벙커가 있길래. 어, 어. 소리 너무 오른쪽으로. 좋아. 지금 내가 볼 땐 완벽한데 왜 투어바지? 제가 이거 퍼터가 퍼터가 딱 돌았는데 거기 보라고 하고 어. 그렇게 안 하면 저는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근데 초반에 왜 됐냐? 그냥 어. 뭣도 모르고 했다가 이제 후반 되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 이게 되네 생각하면서부터. 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런 느낌? 말해서 안 됐어요, 그 다음부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어, 좋아요, 아, 저는. 나쁘지 않아요? 투퍼터만 하자. 어. 나쁘지 않아요? 투퍼터만 하자. 굿샷. 나이스. 좀 짧았다. 약간 러프여가지고. 어, 들어간다. 오! 들어가네. 어, 빨리 집에 가. 아니, 집에 가는 건 아니고. 아, 때 맞춰서 가는 거지. 집에 가는 건 아니고. 빨리 가는 건 아니고. 어, 오른쪽이 맞나 보다. 한 클럽 이상이죠. 하, 약해서 그랬다. 이번에 투퍼터 오랜만에 했으니까 어, 만져. 아, 만져. 스크린이니까, 스크린이니까. 어우, 공 없이 칠 뻔했네. 공을 안 보시니까 그냥 치셔도 그러니까 진짜, 날아가는 거 아니야? 진짜 칠 뻔했어. 공 안 보니까 그냥 칠라 그랬어. 오, 굿샷. 소리가 너무 좋은데? 감사합니다. 아니 뭐 그 드라이브의 소리가 좋은가? 좋아요. 아, 좋은가? 아, 소리가 너무 좋아. 딱 임팩에 실리는 느낌이 딱 들어. 드라이브가 좋아요. 어. 아유. 큰가? 어? 뭘 잡았지? 56도 잡았는데. 56도? 56도면 맞을 것 같은데? 그니까요. 어. 제가 이렇게 스크린에서 치면 아이언 거리가 갑자기 훅 많이 나갈 때가 있어요. 어. 굿샷. 어, 이것도 어. 많이 나갔다. 어, 이것도 많이 나갔어.
그럼 뭐 이 홀이 잘못된 거. 오, 맞는 것 같아. 이 그림 나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어, 딱 맞아. 아, 저는 만족. 딱 맞는 것 같더라고. 아, 운호 한번 해야 되는데. 아, 운호 아직 안 했나? 아, 일본어를 빼고는 못했어요, 지금. 제 목표는 그건데. 오, 잘 봤다. 어, 끝에서 별로 없네. 아우, 넘어간다. 김국진님 사례입니다. 아하, 내 아우 빠빠 진짜로 들어갔다. 아니 저기에다 뭐 심어놓으신 거 아니죠? 아니야, 나도 이거 오랜만에 치는 거야. 자, 오, 좋다. 아유. 오, 캐리가 좀. 어, 컸어. 발이 들어가가지고. 야, 좋아. 이거. 조금 긴. 좋아. 어, 왼쪽으로. 오늘 아예 조금 왼쪽으로 가네. 거리는 딱 맞았네. 거리 딱 맞았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파. 이건 뭐 농구처럼 덩크슛 하는 게 낫겠다. 키도 큰데 덩크슛 해야지. 오우야! 오우야! 와, 진짜 귀때를 맞아가지고 덩크슛이었어. 빡 찍어보려고 했는데. 어, 이렇게 찍으려고 그랬어. 야, 저런 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아우, 됐어. 이제 적응하는 것 같은데? 그 이제 집에 갈 시간인가? 어, 어. 집에 갈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아, 저 스크린 이렇게 빨리 친 건 처음이에요. 진짜로? 응, 뭐 거의 다 컨시드 받으시니까. 뭐 제가 인터벌이 그렇게 긴 편이 아닌데 혹시 내가 긴가? 생각이 그 정도로 간혹가다가 나랑 공친 사람들이 혹시 연습생 한번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저도 있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원래 그게 정상인데 연습생 딱 두 번 하고 치는 게 정상인데. 굿샷. 이게 마지막 기회인가요? 아니 저걸 내가 왜 못 붙인다고 생각하지? 그냥 저도 뭔가 희망을 갖고 남은 라운드를 해야. 오노 오노 오노. 저의 목표치는 채우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오노. 아 스윙 너무 멋있어. 원래 멋있어졌나? 더 멋있어졌나? 난 그게 헷갈리는데, 지금? 아니, 이걸 왜 내가 못 붙인다고 생각하지? 뭐, 제가 안 될 때 남이 못 치길 바라야 된다고. 그게 더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것도 방법이지. 이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야. 와, 임팩트 더 좋았어. 어. 붙었다 이거. 아, go. 와 이거 또 버디네. 이거 또 버디야. 또 버디네.
박스에 힘이 자꾸 없어진 것 같은데 지금 아까는 이렇게 치던데 지쳤어요. 이렇게 치는데 지금 박수 너무 많이 쳐서 약간 왼쪽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팔이 힘들어가지고 그렇지. 108 108에 109 그럼 러프에다가 놓고 치면은 똑같은 거죠? 109 아, 그냥 그대로 간. 맞죠? 체가 오늘 많이 나가네. 뭐지? 피칭이요. 피칭. 아, 그냥 수네? 바로 수는구나. 아, 내리막 있길래. 필드 같았으면 딱 맞는 건데요. 네. 그거 잘 모르겠어요. 몇 번 치면 딱... 또 느낌이 온다는데. 그렇지, 이게 치면서 이거 좀 적응해야 돼. 아우, 야. 말도 안 되게 간다, 어. 잘 쳤는데 이번에. 스탑. 어. 잘 친 건 그대로 가고. 어. 집에 몇 시에 가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아, 다 끝나야 가. 나 먼저 가려는 게 아니야. 끝나야지 가는 거지. 뭐 제가 조금 보게 하면 바로 버디에 가시고. 그러니까 아 끝나면 가. 나도 다 끝나야 가지. 언니. 중간에 가는 경우는 없어 나도. 의욕이 살짝 사라지는 거 같은데. 아니야. 아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어 좋았어. 이것도 크다. 아니야 안커 안커 안커. 안 커. 살짝? 살짝 큰. 잘 친 것 같은데? 들어가라. 스탑! 아니, 나 진짜 오랜만에 어? 얼굴 보려고 제 뒷모습을 더 많이 보고 계신 건 아니죠? 스크린 많이 안 친 사람은 천하의 뭐 진짜 세계 랭킹 1위가 와도 안 쳐보면 어쩔 수 없어. 안 쳐본 건 어쩔 수 없지. 아, 안 쳐보면 어쩔 수 없어. 안 쳐보면. 안 쳐. 생각이 많아지면서 3포터를 엄청 하고 있어요. 아, 요건 약간 서비스인가 보다. 아, 파파이브구나. 서비스인 것 같은데. 샤. 오, 진짜 투혼 가능한. 아. 소리가 너무 좋은데. 아, 진짜? 어우, 지금 깜짝깜짝 놀래. 와, 이거 남은 거리 얼마인데. 좀 쇼컷으로 간 것 같아. 응, 쇼컷으로. 아, 절로 줬구나, 오른쪽인데. 페어웨이로. 네. 내가 저길 못 간다고 생각하나 봐, 스크린도. 그러니까 왼쪽으로 주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너 날 엄청 무시하네. 아니, 세븐 언더한테 누가 무시하겠어요? 굿샷. 저쪽이지? 네. 일로 줬어. 딱 페어웨이로 치시려고. 어. 오. 어, 저는 바로 줬는데. 바로 줬지. 그러니까 대접, 확실히 프로는 대접을 해주는 거야.
어, 이거 왜 벙커라고 되어 있지? 벙커인가? 그라스 벙커인가 보다. 그라스 벙커. 아, 그라스 벙커. 아, 그냥 여기서 놓고 쳐도 상관없는 어, 어. 거죠? 어, 많이 떴다. 아, 그라스 벙커라. 네, 앞에. 아, 그라스 벙커라 거기 맞는 거구나. 턱이 있었구나. 그러니까요. 그런 걸 다 인지를 하네요, 이거. 어. 아유야. 따라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네. 나이스. 에이던더로 가고 계십니다. 여기서 혹시라도 안 들어가시면? 어. 제가 오더를 오너, 할 수도. 오너지, 그지? 티나게 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 그럼. 이게 안 들어가면 오너 뺏기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들어갈까? 진짜 안 들어갈까? 어, 사실 기대는 안 했어. 기대는 안 했어. 그치, 이건 안 들어가기는. 저 앞에 있다. 어우야. 어우야, 이것도 놀랬어. 무슨 낭떨어지기 같이 확 떨어지면서 들어간다. 여기서 오너 못 뺐으면은. 아, 그쵸. 결국은 여기서, 예. 그럼 저는 첫 톨에. 아니. 첫 톨만. 첫 톨에 일부러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첫 톨만 오너를 했던 얘기인데, 그러면? 네. 그 아마추어 골퍼분들의 마음을 제가 오늘 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는. 네. 그 스크림 G2어 프로한테 한번 레슨을 받고 가서 어. 다시 붙던지 아니면 알았어. 네, 아니면 필드에서 붙던지. 아, 그럼 난 뭐 어디든 상관이 없어. 와, 오르막이 그치. 좀 있나 보다. 진짜? 안 되네. 바꾸지 마. 아, 야, 이거. 기회다. 야, 이거. 기회다. 이거 오너 마지막 콜에 오너 뺏길 것 같은데. 기회다. 아, 뺏고 싶다. 이 제목이 오너 뺏기 경기 같은데. 오너 뺏기 경기. 야, 저 땡겨졌다. 어, 이것도 커? 어우! 거리가. 어. 잘못된 것 같아요. 어우. 야, 이거 뭐. 야, 이거 오늘 뺏겼는데, 이거? 아, 저 진짜. 하고 싶어요. 아이고. 자, 이거 못 넣으면 오늘 뺏긴다. 헛. 아, 이거 완전히. 아, 기회다. 기회다, 가영아. 야, 오늘 뺏기나 결국 마지막 골? 기회다. 제발 똑바로 해라. 아, 오른쪽 한 컵 어떻게 봐야 돼요? 오른쪽 한 컵. 저 좀 봐도 돼요? 아, 그럼 봐야지. 오늘 뺏냐 못 봤냐. 제 목표한 걸 꼭 이루고 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목표 한 바만 이루면 됩니다. 아, 목표가 있어. 목표는 원어 뺏는 거였잖아, 오늘. 야, 드디어 첫 번에 하고 마지막 콜을. 비록 타수 차이는 있지만 항상 저는 목표를 갖고. 야, 근데 왜 이렇게 진 거 같지 다? 내가 느낌은? 그쵸? 저는 그걸 17번 홀까지 느꼈다고요. 17번 홀까지 느꼈어. 느껴봐라. 와, 이거 느끼니까. 야, 17번 홀까지 어떻게 느끼고 살았지? 와. 굿샷. 어차피 여기서는 잘 쳐도 아이 뭐 기분이 뭐 잘 쳐도 오너는 아 뺏겼어 뺏겼어. 아 오늘 잠 잘 올 것 같아. 젖잘 싸. 젖지만 잘 싸웠다. 젖잘 싸. 대신 이걸 오케이 버디로 내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오케이 버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와 진짜다. 아유. 아우 컸다. 와, 완전히. 덩크슛 할 뻔했어요. 덩크슛 하려 그랬는데. 고! 오른쪽이다. 고! 고! 아, 일부러 너무 컨트롤했어. 아, 맞아. 컨트롤했어. 맞아. 하도 거리가 많이 나가길래. 한 클럽 이상 보세요. 한 클럽 이상. 아. 빨리였어. 한참 모자라네. 좀 약했어. 끝까지 퍼터의 거리가 못 맞추고 집에 돌아가는 걸로. 아, 저죠. 연습해서. 됐다. 오! 아니, 쓰리 퍼터를 몇 개 하는 거야? 아, 오케이도 못 받고. 오늘 이제 적응하는 거지. 제 긴장이 풀렸나 봐요. 오너 한번 하고. 아이 했으면 끝났지. 오너. 아 많이 쳤네요. 기억자가 꺾였어. 오, 묘기까지 보여주시네. 아, 잘 쳤습니다. 너무 재밌게 쳤어요. 수고했어, 수고했어. 아, 진짜 너무 좋았어. 아니, 진짜 이거 기계 적응이 안 돼서 그렇지 샷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멋있고 파워풀하고 그래. 감사합니다. 내가 예전에 그 스윙했던 걸 보고 지금 봤는데 와 힘하고 이게 너무 멋있어졌어. 아, 정말요? 진짜로. 아,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필드에서 한번. 아 그럼 필드에서부터. 그럼 필드에서부터 지금 붙잡아. 아 오늘 아주 함께했는데 어땠어요 오늘? 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뵈가지고 사실은 워낙 그전부터 편하게 해주셔서 오랜만에 뵈도 뭐 항상 뵌 것처럼 그렇지 그렇지 너무 좋았었는데 오늘 그걸 또 한 번 느끼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게 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18번 홀의 오너는 김가영. 18번 오너는 김가영. 유튜브는 김가영 프로.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저는 뭐 오늘은 어떨까 좀 기대를 하고 왔는데 역시나 굉장히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요즘에 골프를 좀 되게 즐겁게 치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그러려고 하지 않아도 즐겁게 쳤던 것 같아요. 다른 걸 느끼시나요? 스크린은 사실 뭐 거의 안 쳐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레슨 할 때도 항상 오래 치는 골프를 치기 위한 스윙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우선 저부터 건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PT를 좀 열심히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힘이 좋아졌다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만족스러우세요? 아니, 만족스럽진 못하죠. 퍼터가 워낙 안 돼서. 그런데 뭐 사실 오늘 뭐 잘 치면 더 좋았겠지만, 오늘은 잘 치려고 왔다기보다 오랜만에 오라버니 뵙고 같이 즐거운 플레이 하려고 왔고, 사실은 제가 오늘 이길 거란 생각 전혀 사실 안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딱 목표한 거 하나, 오너 한 번만 하자, 그거 지켜서 그 기억만 안고 젖잘싸. 네, 젖잘싸 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인사 한마디. 제가 오늘 오랜만에 국진이 오라버니랑 같이 스크린 경기를 쳤는데요. 오랜만에 저희는 정말 너무 재밌게 플레이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예쁘게 봐주시고, 뭐 워낙 사랑을 받고 계시지만 또 더더욱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저 김가영 프로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진TV 거침없는 골프 화이팅!